안녕하세요. 마켓리더의 이진우입니다. 네, 12월 7일 장 마감 후 녹화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코스피 짧은 장중 조정이 그치고 코스피나 코스닥 할 것 없이 또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그야말로 뭐 뜨거운 장세인데요. 근래 보기 드물었던 2020년 장세, 이제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고 또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오늘 또 귀한 두 분 모시고 한번 마켓리더 특집으로 이끌어가겠습니다. 먼저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박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인포스닥 데일리의 김종효 방송센터장님. 김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원래 이 키움증권에서는 우리 김 센터장님이 원래 저 그것이었다나. 터줏대감이었다. 터줏대감이셨잖아요. 아, 근데 오늘 진짜 역사적인 날 이렇게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점에서 역사적이죠, 박사님? 우리가 백두산 정복이라는 거 11월 초부터 얘기했잖아요. 백두산 정복. 예. 백두산 높이가 2744m. 아하. 오늘 지수가 2746. 드디어 예. 백두산을 정복하고 태극기를 흔드는 2m까지 해서 오늘 정말 역사적으로 최고점을 뚫은 날입니다. 박사님은 모르시는 게 없으시네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되느냐? 에베레스트? 중에... 에베레스트? 아니, 후지산부터 가야지. 아, 후지산부터. 예, 네. 후지산 3776m입니다. 후지산이 3766. 3776. 76. 네, 내년에 4000 가야죠. 아무도 얘기 안 할 때 제가 3000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이제 후지산. 내년에 후지산 정복 가시기 위해서 우리 동학개미 여러분 이 마켓 리더만 보시면 3776 아주 잘 우리가 앞에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백두산을 넘어서 내년은 후지산으로. 네. 자, 김 센터장님, 딱 네. 분위기 아시겠죠? 오늘 이렇게 저 라떼는 아재들하고 지금 이렇게 2대1로 싸우셔야 됩니다. 일단 내년에 산을 하나 짚어주시죠. 이러다 뭐 한라산 가면 안 되는데. 그 지수가 얼마 올라갈지에 대한 판단은 안 하는 게 맞다. 이게 뭐 전문가로서 틀릴 것 같아서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 면피용으로 분명히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는데 근데 지금의 이 지수를 만들어가는 로직을 보면 이게 정책 기대, 백신 기대, 그리고 유동성. 그러니까 금리와 환율에 기초한 이런 것들이 지금 작동하는 로직상에서 지수의 목표치를 계산한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것은 뭐 논리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맞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지금 박사님을 저격하는 건 아니고. 의문의 일패입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1월 달부터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이 랠리, 그러니까 미국 대선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랠리의 전반적인 핵심 포인트는 딱 두 가지다. 네. 시장의 스마트머니가 됐든 개인이 됐든 기관이 됐든 외국인이 됐든 돈 냄새를 맡은 상승의 냄새를 맡은 대규모의 자금이 시장 내로 유입됐고 이것은 글로벌리하게 모두 진행된 부분이죠. 네. 미국 증시, 글로벌 펀드, 우리 시장의 외국인들까지 모두 공이 진행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최소한 이 돈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조정은 없다. 그리고 이 랠리가 쉽게 꺾일 리도 없다라고 보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가장 합리적이지 않나. 그래서 아마 지수 기준으로 얘기할 때에는 뭐 PR 기준이 됐든 아니면 뭐 성장주 개념에 어떤 밸류에이션을 갖다 대도 지금은 정확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박사님 잠깐만요. 예. 워낙에 박사님께서 훅 치고 들어오시는 바람에 예. 일부 주제를 빼먹고 왔습니다. 한번 오늘 건 얘기를 다 하고 가야죠. 근데. 네, 일부 주제 잠깐만 네, 보고 오겠습니다. 네. 네. 네, 미국 한국 증시 사상 최고치 이어질 것인가. 자, 대규모 부양책 내년에도 만사 형통. 옐런 미 재무장관 지명자의 지금 고민은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이. 아니, 이게 미국 아재나 한국 아재나 똑같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미국 아재나 한국 아재나. 네,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네. 3만 넘었다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성스러운 숫자다 그랬는데 3만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쪽 나라에서는 뭐냐면 에베레스트가 네. 29,029 피트입니다. 아. 그래서 미국 아재나 한국 아재나 산으로 증시 얘기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사실 뭐 지수가 이렇게 끌어주면은 다들 이제 좋아하지만 사실은 그 내용 어떤 뭐 에베레스트 가는데도 이 공략하는 이 루트가 40개가 넘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공략하느냐가 중요한 거 마켓 리드에서 말씀드리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김 선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100% 공감하는 것이 최근에 우리 시장만 이렇게 뜨거운 것이 아니고 저도 뭐 월요일 날 시장 돋보기에서 같이 이렇게 시장자분들하고 점검해봤습니다만 대만 증시하고 가권지수하고 우리 코스피하고
이렇게 명찰을 붙여놓으면은 어느 쪽이 어느 쪽인지를 구분 안 할 정도로 거의 흡사합니다. 네. 거의 쭉 비슷하게. 그래 돈 냄새 맡은 뭐 스마트머니건 뭐가 됐건 자 그런 차원이라면 이번에 외국인 들어온 거 우리 국내 증시 들어온 거 그럼 이 자금 좀 길게 간다고 보시는군요. 그것도 이제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게 이 돈이 그럼 왜 들어왔는가를 우리가 근본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네. 뭐 크게 보면 세 가지 이유라고 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실적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2020년도 상반기에 나타났던 랠리 액션 포인트는 기대감이었죠. 네. 이게 숫자로 얼마나 나타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아 이것이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이 뭔가 그러니까 예. 소위 스타일상에서의 성장주를 찾았던 투자의 스타일이라면 지금은 숫자도 명확하게 나오는 쪽에 그러니까 미국도 지금 반도체가 소위 빅랠리를 펼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다음에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의 공통적인 특징을 보시면 반도체가 시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네. 네. 결국 IT 쪽에 빅사이클이 한번 올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숫자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소위 이제 BBIG라고 불렀던 것 중에 아까 저도 처음 박사님한테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네. BBGS로 바뀐다. BBGS? 네, S는 세미컨덕터다. 박사님 뺏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아, 옳다커니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용어가 만들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본질적인 특징 중에 뭐가 같은가를 살펴보면 IT를 추종하는 그 상황이 같다라는 것이고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지금 소위 얘기하는 온택트가 눈앞에 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온택트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5G 네트워크. 5G 네트워크를 지원하기 위한 엣지 컴퓨팅을 포함한 다양한 클라우드 솔루션들 거기다가 그 들어가는 수많은 부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랠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분명히 차별점이 있다. 물론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최근 추이를 보시면 드러나는 게 IT도 많이 올랐지만 경기 민감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경기 민감주는 우리가 본질적으로 앞에 나서고 있는 얼굴 마담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네. 이 얼굴 마담은 뒤에 본질에 앞을 가리고 있지만 언제든지 뒤로 물러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뭐 백신이 실패한다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의 강도가 생각보다 덜했을 땐 앞에 나서고 있는 보잉이나 이 소위 소재 산업재와 같은 경기 민감주들은 언제든지 다시 뒤로 물러설 수 있다는 것이죠. 네네. 대신 반도체는 확실한 숫자와 언택트든 컨택트든 상관없이 성장한 산업이기 때문에 시장이 베팅하고 있는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는 성장의 가장 큰 근거 중에 하나가 결국 유동성의 유입이라고 본다면 네. 이 유동성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결국 금리의 변화라는 거죠. 그렇겠죠. 근데 금리가 언제 변할 거냐를 지금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가? 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위 연준 위원들의 생각도 다 개별적으로는 다른 것 같고 컨센서스는 한 뭐 1년 정도는 그래도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정도고 네. 만약에 인플레가 가파라지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의 핵심 포인트는 들어온 유동성이 쉽게 빠져나가지 않는다. 두 번째, 실적을 기반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경기 회복이라고 하는 다른 이름도 서 있지만 실제로 언제나 돌아설 수 있는 것은 IT 경기의 확산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실적의 근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자금이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쉽게 빠져나갈 가능성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걸 믿는 개인들의 자금까지 지금 시장에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은 수급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별로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급에 빈자리가 없는 만큼 외국인이 한 발 슬쩍 빠지더라도 그것을 바로 개인이나 기관이 메꿔주는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누가 사주고 누가 팔아주면서 거래가 체결되고 그렇게 시세가 만들어진 게 시장인데 가만히 보니 개인도 기관도 외국인 뭐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안 팔기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뭐 내년 해 바뀌자마자 바로 후지산 가겠습니다. 아니 근데 원래 연말에 네. 좀 이제 매도하는 게 개인들 성향이었거든요. 연말에. 네. 네. 근데 매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변하지 않고 계속 우상향하는 이 원인은 개인이 매도를 하잖아요. 네. 다른 개인이 삽니다. 예. 그러니까 예, 이게 연말 순매도라 그래서 뭐 보유세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파는 것이 계속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반적인 장이었는데
일단 개미들은 지속적인 어떤 위험 자산 선호를 밑바닥에 깔고 예. 개인이 팔면 개인이 다시 사주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고요. 저는 이제 올해 한 해를 쫙 봤을 때 신흥국으로 지금 뭐 이 달러의 무브먼트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크게 일어났잖아요. 네. 근데 연초하고 따져보면은 굉장히 틀린 점이 있어요. 연초에는 900억 달러가 빠집니다. 신흥국에서. 그랬다가 11월 달에만 지금 765억 달러가 다시 신흥국으로 들어갔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를 월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신흥국 글로벌 신흥국을 중심으로 한 이 증시 랠리가 그러면 이렇게 돈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미니멈 7년은 장세장으로 간다. 강세장으로. 7년은. 예, 이걸 이제 다시 빼내고 이런 과정들이 지금 아마 7년 정도는 걸릴 거라는 게 지금 뭐 컨센서스로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러냐? 신흥국이 이렇게 경기 회복기에는 굉장히 더 좋은 수익률을 내더라. 그렇다면 여러 가지 지금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V자 반등보다는 조금 더 길게 가는 뭐 경기 회복을 지금 바라보고 있고요. 신흥국에서 이것들이 다시 걷어들이는 데는 한 7년. 그렇다면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초반 한 이 기간은 한 2 내지 3년은 충분히 강세장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토대가 마련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계속 지금 이제 지금도 철철 넘칠 정도로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수영장에 물이 차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물을 한번 또 더 넣어주겠다는 게 추가 부양책인데요. 지금 그걸 떠나서 중앙은행들 하는 얘기를 떠나가지고 우선 미국에 연내 추가 부양책 지금 시황에서는 그 기대감이 크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보시기에 네 가능성이 있다 보세요. 뭐 제가 뭐 정치인은 잘 몰라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네. 핵심은 어쨌든 지금 시장에 들어와 있는 유동성은 다소 공격적이기 때문에 기대가 살아있다면 그 기대를 시세로 바로 반영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확연하게 안 한다 이렇게 돌아서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1월로 지연된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어느 정도의 금액이 확정되고 시기만 확정된다고 해도 현재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은 아 유동성이 또 들어온다. 그리고 그 유동성이 끝나면 바로 부양책이 시작된다. 재정 부양책이 시작된다라는 믿음 자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오는 부양책 뭐 1조 달러가 약간 안 되는 그 돈은 당장 소비할 수 있는 돈을 마련해 다오. 그리고 그다음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경제의 플러스 부가가치는 미국의 재정 부양책이 담당한다라는 거죠. 그게 뭐 소위 얘기하는 그린 에너지가 될지 아니면 기존 에너지를 더 부흥시키는 방법이 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금 준비되어 있는 전체적인 정책 핵심 포인트는 준다라는 확신만 있으면 이게 거둬지고 아예 안 줄 거다라고 이렇게 확 뭔가 판이 뒤집어지지 않는 이상 현재 구간에서는 여전히 기대가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 그 기대를 여전히 시장은 시세로 가격으로 반영하고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이 자금의 성격을 또 보면 예. 상반기처럼 한 가지 업종을 집중적으로 올려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시장이 매일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날마다의 종목이 다르다는 거죠. 물론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이 오른 거, 제일 많이 내린 것은 분명 존재하지만 지금 상반기에는 소위 BBIG라고 불리는 쪽도 미국이 계속 강세였는데요. 예. 소위 안 올라가는 건 계속 안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는 은행주, 하루는 경기민감주, 하루는 기술주. 그것도 재밌는 게 내려갈 때 항상 기술주, 반도체주가 버텨주면서 미국 시장의 보호막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올라갈 때는 경기민감주들이 계속 위로 쳐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봤을 때 아까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대로 들어오고 있는 자금이 마치 계단식으로 뭔가 방어하고 공격하고를 반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정책 기대가 사라지지 않는 이상 지금 넘쳐나는 유동성에도 불구하고 가격에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버블 우려는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 우리가 이제 버블을 항상 겪어서 알고 있지만 버블의 그 고점을 알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버블이 얼마만큼 쌓였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건
아 이게 정말 끝인가, 소위 테이퍼 탄트룸이 올 수 있을 정도의 정책 변화나 이런 게 나올 시기인가를 따져봐야 되는데 아직 그 시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다면 정말로 시장이 자극을 받으려면 미국채 10년 수익률이 한 1.5%를 넘을 정도로 뭐 급등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준의 그 제롬 파월의 시각이 아 이제는 뭔가 좀 과했다라는 그런 시그널을 하나 둘씩 던져준다든지 하는 그런 어떤 시그널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니까 네. 결국 현재 시장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에 해석을 하고 있고 아직도 버블을 쌓아가는 중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해 볼 것은 상반기, 그러니까 2020년 상반기에는 일방적으로 그냥 위를 바라보는 매수 일변도의 바이앤홀딩 전략이 유효했다면 지금부터는 우리도 스텝업 전략으로 가야 된다. 스텝업? 네, 소위 이제 프로텍티브 풋이라든지 아니면 상단을 조금 제어해도 종목의 순환매가 도는 어떤 트레이딩 전략을 통한 그런 스텝업 전략을 좀 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증시도 뭐 3천을 가고 다우도 3만 5천을 가는 그런 장세가 설사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상반기처럼 한 번에 가긴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정 부분에 스텝을 두고 좀 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충분하게 그렇게 기간 조정을 줘야 시장이 좀 더 건강하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의 움직임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런 형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역사적으로 네. 이런 일들이 사실 뭐 처음 일어난 건 아니고 몇 번 일어났어요. 그랬죠. 그래서 11월 달에 16% 이상 급등한 적이 세 번이 있었답니다. 2001년도 12월 달, 2003년도 11월 달, 2005년도 12월 달인데 지금까지 나온 이런 역사적인 사건에서는 4개월간 계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6개월 내에 조정장이 온 게 역사적인 이 뭐 증명입니다. 예. 그래서 뭐 이것이 맞는다 그러면 또 뭐 항상 장이라는 거는 계속 반복이 되니까 2021년도에 상반기는 굉장히 강세장으로 갈 거고 2분기가 끝나가면서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 사이까지는 일단 부양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욱더 기름을 대줘야 되겠죠. 자 부양책에 관해서는 문우신 장관과 낸시 펠로우가 12월 10일까지 며칠 안 남았죠. 그때까지 타결을 짓겠다고 서로 얘기를 했고요. 만약에 그날 부양책이 안 나오더라도 12월 14일, 15일이 미국 FOMC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응하는, 만약에 앞에 쪽에서 안 나오면 상응하는 그러한 포워드 가이던스가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뭐 모멘텀은 충분히 살아있다고 보고요. 저는 하여튼 내년도 이 상반기까지는 강세장이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나 이런 부양책의 연장선상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박사님 지금 뭐 이래 가만히 앉아갖고 뭐 종부세니 뭐니 뭐 양도세니 세금 두드려맞아 생각하니까 머리 아픈데 강남에 집 있으신 분들 그냥 뭐 시세보다 조금 낮게 하면은 또 팔리죠. 팔리겠죠. 네.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한번 주식에다 올인하는 거 어떻습니까? 저는 뭐 이 나쁘지 않은 나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게 길게 가느냐 짧게 가느냐 하는데 확실한 거는 내년 초에는 분명히 강세장으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뭐 괜찮아 보이는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 가지 고민해봐야 될 건 뭐냐면 올해 그러니까 2020년도에 나타났던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소위 급락한 것에 대한 리커버리였죠. 네. 그런데 아마 2021년부터의 정책의 핵심 포인트는 제 생각에는 방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추가 정책이 더해지는 것은 지금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22 쪽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자금들, 내년에 네. 뭐 회복기금을 포함한 네. 다양한 유럽의 장기 자금들, 그다음에 FOMC 추가 대책, 뭐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올해 말에 나오고 내년도에 출범을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나올 추가 대책은 시장이 갑자기 꼬꾸라지는 어떤 빅 이슈를 만났을 때 그것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으로 돌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책이 이미 목에 차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ECB가 뭐 마이너스 금리를 가봐야 어디까지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연준이 달러의 이 약세를 보면서
더 마이너스 금리로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뭐 쉽지 않은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달러의 위치를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내년도의 정책의 핵심은 아마도 공격보다는 수비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공격 역할은 누가 하느냐? 올해 11월 달 초에 유입된 이 유동성이 아마 공격의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수비가 확실하게 막아주면 그때부터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역으로 뒤집으면 언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느냐 이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시그널이 보이면 아마 시장이 좀 더 쉽게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질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아까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뭐 760억 이머징 마켓에 들어온 자금들 네. 그다음에 미국 시장으로 새롭게 들어간 그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빠져나가는 시그널이 보이지 않는 이상 우려를 먼저 하기보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우리가 이제 장밋빛만 얘기하면 안 되고 내년도 상반기에 그럼 일어날 악재가 뭐냐? 네. 이게 몇 가지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게 제일 큰 게 첫 번째 백신과 치료제의 부작용입니다. 그게 나오기 시작하면은 흔들리기 시작하고요.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내년도 3월에서 6월 사이에 중소기업 그다음 자영업자에 대출한 250조가 만기가 돌아오고 만기 연장한 중에 끝납니다. 어떤 예. 조치가 내릴지 모르지만 예. 250조라는 지금 폭탄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3월이면 또 뭐를 풀어줘야 되냐면 공매도를 풀어줘야 되는 또 상황도 지금 오기 때문에 뭐 또 연장하면 될 거 아닙니까? 또 뭐 연장을 하는 것이 좋은지 안지 뭐 또 주식 대여 프로그램을 가는지 등등인데 하여튼 제도가 바뀐다는 건 시장에서 뭐 좋아지는 않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이 뭐 악재로 대응할 수가 있는 부분들은 뭐 일단 먼저 선제적으로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공매도 말씀하시니까 공매도 또 연장하면 되지 않습니까? 갖다 예사롭게 말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시장에 그래도 2, 30년 있었다면서 그런 어떤 이상한 제도 물론 공매도에 개선돼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만 아니 근데 공매도 말씀 나왔으니까 김선단장에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뭐 어디 종목 관련한 댓글들 보다 보면은 최근 들어서 뭐 S 갈 것도 없지 뭐 셀트리온 이것도 공매도 네. 치다가 공매도 세력들 지금 뭐 죽어 나간다 이런 글들이 보이는데 지금 그런 게 가능한가요 공매도가? 뭐 글쎄요 저도 정확하게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시장의 공매도가 완벽하게 사라졌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뭐 선물이라든지 종목 선물 이런 것들이 연계해서 자기들끼리 어떻게 상품을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뭐 기관 대 기관끼리라든지 네. 이런 거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예전만큼 시장에 대놓고 공매도를 하는 그런 형태는 불가능할지 모르나 특정 섹터나 지수 전체까지 커버가 안 되더라도 특정 섹터를 노린 이런 정도의 어떤 공매도와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전략들은 가능하다. 그래서 법으로 막아놨기 때문에 공매도 자체는 불가능하나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의 어떤 공격은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그래요. 거죠. 대신 이제 그런 포지션이 설정되면 뭐 아시겠지만 반대로 가격을 넘어섰을 때 뭐 당연히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되고 또 상품을 설정했을 때도 매수가 들어와 현물 매수는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해지를 위해서 현물 매수가 들어와야 된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뭐 그런 부분들은 일단 아직까지 수급에 큰 악영향을 주진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공매도와 관련된 얘기는 네. 뭐 저도 할 얘기가 많지만 얘기가 뭐 다른 방향으로 올 수 네.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지금 공매도요. 이거 빨리 우리가 너무 뒤로 미룰 거 없어요. 아, 공매도 이렇게 막아놓으니까 사실 뭐 외국의 큰 손들은 선물에서 다 꿀물 빨아먹고 있잖아요. 그건 막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럼 뭐 공매도를 제도화시키는 과정만 잘 하고. 빨리 공론화 시켜갖고 뭐 개인도 할 수 있게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 보여집니다. 뭐 물론 지금도 뭐 시장 조성자들 공매도는 허용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지나가는 길에 이것도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종목이라는 걸 갖다가 그 숱한 종목들을 다 모르니까 김선장님 S 얘기가 나왔으니까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제약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회사가 어떻게 다릅니까? 참. 어려운 질문인데 뭐 그냥 유통사, 제조사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문제가 회계 과정상 어차피 이 유통사가 살 거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제조한 것을 유통사에게 미리 넘겨서 판매하는 과정, 그 회계 과정 처리가 과연 적절하냐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좀 많은 논란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셀트리온은 과거처럼 정말 숫자 하나 없이 움직이는 기업은 이제 분명히 아니게 됐다라는 아니고.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주목해봐야 될 것은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갖고 있는 그 제조시설. 앞으로는 단백질 약의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백신을 만드는 과정에서 소위 이제 RNA 쪽에 제약 쪽이 크게 확대될 수밖에 없고 이쪽에 CRO나 CMO나 CDO가 모두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그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관건이 되는 거죠. 그 뭐 우리가 이제 쉽게 가장 이해할 수 있는 건 반도체 지금 우리가 뭐 메모리를 잡고 있지만 비메모리는 여전히 아직 약한 상황이고 네네. 또 그다음에 반도체 쪽에서도 우리가 약한 게 파운드리가 최근에 삼성이 굉장히 많이 점유율을 끌어올렸다고는 하나 대만에 뒤쳐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생각해보면 바이오 쪽에 파운드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바이오 제약 시장에 파운드리사 두 개를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두 개의 파운드리 회사가 최근 들어서는 신약 연구에도 뭔가 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가치 부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제 언급해 주셨던 그 세 회사 간의 회계 과정은 아직도 뭐 논란의 거리가 될 것은 분명하나 그것 자체가 회사의 가치를 낮게 볼 수 있는 근거는 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말씀이 재밌게 저는 들리는데 이제 그 셀트리온이 뭐 숫자 하나 없이 그냥 뭐 올라가는 종목은 아니다. 그 말씀은 역으로 아직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 중에 저 미국의 저 니콜라처럼 숫자 하나 없이 뭐 차 한 대 못 만들면서도 네. 뭐 기상천외한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그런 종목들이 좀 없잖아요. 있다고 들어야 됩니까? 아직도 뭐 테마주 중에서는 분명히 테마주 그런 종목들이 중에는... 있다고 봐야죠. 근데 소위 이제 시총이 1조 넘어간 대형주들 중에서는 뭐 그런 종목군들은 좀 제한적이다. 물론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분명히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아직도 이제 숫자가 나오지 않고 숫자가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금 물음표가 달린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서 뭐 최 박사님이 제일 잘 아시겠지만 제약바이오라고 하는 게 소위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소위 이제 터진다는 얘기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마찬가지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네, 부정적인 것도 정말로 뭐 우리가 신라젠 사태에서 보듯이 시총 8조짜리가 갑자기 저렇게 쪼그라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갑자기 또 뭔가 하나 크게 어떤 종목들이 시총이 늘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갑자기 뭐 제약사 중에서 블록버스터급 약을 개발할 수도 있는 네. 상황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려운 거죠. 그래서 바이오 쪽은 자기가 관리 가능한 정도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고 웬만하면 그래도 숫자가 나오는 쪽을 추종하시는 것이 그나마 좀 바람직하다라고 저는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김종희 의원이 친정집 오더니 신내림을 받았는지 뭐 그 신내림이란 용어 요즘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공식적으로 써도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렇습니까? 뭐 신내림을 받은 게 예. 오늘 진짜 좋은 정보 많이 주시네요. 예. 박사님 혹시 저기 테마주라는 거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냥 짱아치. 김 선생님은 테마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도 증시에 들어온 초년병 시절에는 네.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매매도 해봤고 네. 소위 얘기하는 물려도 받고 네. 대박도 내봤고 대박까지는 아니고 뭐 한 중박은 털이 받고 남들 얘기하는 뭐 5배 6배까지 뭐 올라간 종목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뭐 투자금이 많진 않았기 때문에 뭐 큰 돈을 번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종목들의 변동성을 저도 초반에 많이 경험했지만 네. 저도 뭐 두 분에 비해서는 연차가 한참 어리나 지금 뭐 이 나이 때는 같이 이제 뭐 같이 늙어가면서 예. 네. 그 이 나이에서 제가 이제 뭔가 테마주 이런 것들에 관심을 별로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뭐 그들 종목이 10배를 가든 20배를 가든 전 전혀 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뭐 특징주들 이런 것들 테마주들 많이 뭐 기자분들도 쓰시고 하는데 저도 뭐 김선장님 뭐 유튜브나 이렇게 평소에 과거의 키움 정권 때부터 이렇게 보면은 그런 쪽으로는 그렇게 권하지도 않으시고 계속해서 네. 워닝을 바라시던데. 의외입니다. 거의 끊기 어려운데 그거 갖다 쉽게 끊으셨네. 제가 담배도 끊은 지 벌써 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네. 이제 10탄만 끊으면 됩니다. 네. 의외로 모지는 데가 있어요. 보면은 예. 박사님 그러면은 네. 시장과 관련해서 또 하나 여쭤봐야 될 게 네. 환율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달러 약세를 증시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른바 뭐 미국에서 달러 유동성이 막 전 세계로 풀려나가니까 달러 약세 아니냐. 그만큼 돈이 자산 시장으로 들어온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것도 제가 봐서는 임계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이 환율 하락을 마냥 자산 시장에서 우리 뭐 증시로 한정하시죠. 국내.
이걸 갖다 즐기기보다 조금 야 이러면 우리 수출 기업들 좀 걱정되잖아 내지는 이러다 이제 뭐 환차익도 충분히 내고 해서 이제 또 외국인들이 딴 생각 품을 거 아니야 하는 약간의 그 어떤 임계치가 있을 것 같은데 아직은 뭐 괜찮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아직은 환율에 관해서 증시 측면을 해서 보면은 뭐 아직도 괜찮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외국인의 이제 투자 이 분포가 한 30 추세선이 37.4%거든요. 근데 아직은 36%니까 네. 한 25% 25조 정도 더 들어올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 뭐 근본적인 문제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넘기는 게 있어요. 미국 사람은요. 미국 사람은 이제 투자하는 부분 아닙니까? 네. 하나 안 봅니다. 달러만 보는 거지. 그렇잖아요. 달러로 그 사람들은 투자를 하는 거니까 달러에만 움직이는데 우리는 거기다 환율까지 계산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잘 아시는 그 코스피 대비 달러 지수 이거 네. 보면요. 2018년도 1065원 갔을 때하고 최고점까지 아직 한참 남았어요. 더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러로 투자하시는 사람, 아직도 최고쯤 아직 경신 안 했네. 이런 부분들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에는 분명히 미국이 부양책이 나오고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이제 뭐 더 충당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일 큰 게 지금 FOMC의 제롬 파월의 입을 바라보고 있죠. 12월 14일, 15일 날 FOMC가 있습니다만 거기 입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 확인을 해줄 것 같아요. 이번에는 2024년까지는 금리 인상 없다. 요거에 뭐 1조짜리 부양책과 거의 맞먹는 얘기들을 이 시장의 파괴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달러로 투자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달러의 가격인 금리가 그럼 계속 있어? 오케이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가서 우리가 수익률을 낼 수 있는가 그것만 찾아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뭐 100% 신흥국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더 지금 외국인의 순 매수는 더 지금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아직도 충분히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뭐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팬데믹 터지고 나서 이 친구들 겨울 들어서 뭐 특히 이제 11월 그 미국 대선 전후에서 막 갑자기 땡기기 전까지만 해도 한 27조 팔았던 친구들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뭐 고작 한 8, 9조 샀나요? 뭐 그렇게 네. 생각한다면은 그러 한데 어떻게 1부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겠는데 우리 김선 대장님 환율 갖고 계신 뭐 아이디가 있으시면 좀 나눠주시죠. 일단 저는 어느 정도는 이제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생각의 전환. 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 원화 강세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마인드로 우리가 가고 있는데 네. 저는 길게 보면 이것이 그 소위 달러 패권이 이제 서서히 마무리되고 다양한 통화로 다원화되거나 아니면 블록 통화 식으로 가는 형태로 바뀔 가능성. 이거는 뭐 전망 차원이 아니고 거대 담론이자 패러다임을 한번 논해보자는 얘기인데.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뭐 단기 전망은 솔직히 별로 자신도 없고 잘 모르겠고 예. 다만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지금 달러가 본질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지 유럽 경제는 더 망가졌고 유로존도 똑같이 돈 풀고 있는데 네. 지금 유로 달러 전망도 1.25 막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지금보다 5% 이상 달러가 더 약세를 갈 것이다 라고 전망하고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그렇다는 것은 결국 미국 경제가 전 세계 포션이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러면 소위 이제 블록 경제화 되면서 다양한 통화들이 경쟁하는 시대로 가거나 아니면 완전히 디지털 통화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어떤 헤게모니가 나오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달러의 약세 담론에서 봐야 되는 것은 단순한 어떤 환율의 레벨보다는 달러의 가치는 이제 하락세로 가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달러 팔고 다른 거 사야 되느냐? 그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달러를 가장 잘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중에 한 가지가 저는 금, 또 한 가지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통화들, 그다음에 위안화를 포함한 소위 제3세계 통화였지만 네. 점점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네. 있는 그런 통화들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달러의 어떤 전망에 기초해서 투자를 한다면
달러는 앞으로 계속 약해질 자산들이기 때문에 달러 자산에 대해서는 확실한 시장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대표 기업만 사는 전략이 필요하다. 즉 미국 기업에 투자할 때 그렇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달러 예금 이런 것들을 가져가는 것이 좋은 전략이냐? 전 뭐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달러가 과거 대비해서 영향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별로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금, 뭐 비트코인, 그 밖에 뭐 백금을 포함한 다른 자산으로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저는 또 말씀을 듣다 보니 그렇게 여기지네요. 달러는 이제 달러의 시대는 점으로 가는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우선 잘 안 보이니까 우선 약간 중간 기착지 성격으로 금이나 비트코인이나 근데 이거는 또 약간 이른바 우리 서학개미들에게 있어서는 주가 말이 아니라 또 어차피 또 달러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또 생각할 거리를 나름 또 던져주는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 잠시 쉬었다가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땐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